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오늘 7월 2일, 터미네이터가 개봉했어요. 터미네이터 이번이 다섯 번째죠? 제네시스란 이름으로 개봉을 했는데,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방금 보고 왔어요. 이 녀석입니다. 제네시스. 우리 아놀드 형또 나와요. 정말 최고의 아놀드. 여튼 터미네이터 제네시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집에 터미네이터 작품을 찾아보니까 이런 놈이 있어요. 터미네이터 3. 전 3는 솔직히 뭐 망했다곤 하지만은 우리 아놀드 형이 이때만 해도 다시 나왔다는 게 정말 기뻐서 샀는데 여기 또 나와요. 튼튼하셔. 여튼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. 굉장히 많은데, 말하기 전에, 제이 영상은 스포일러가 들어갈 예정이에요. 뭐 제가 말하다 보면 언젠가 나오겠죠, 스포일러가. 그러니까 스포일러 싫어하시는 분들, 바로 지금 꺼주세요, 빨리. 1초 기다립니다. 예, 기다렸고요. 그럼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일단 리부트라고 했는데, 여기 보면은 터미네이터 뭐 800, 1000, TX 뭐 T-MAG, T3000 이렇게 나오죠. 여기 T1 뭐 T600, 700 이렇게 나오죠.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나? 스토리부터 말씀드려야 되나? 말하고 싶은 게 너무 지금 많아서 일단은 그 뭐야 그 뭐지? 이병헌 씨, 우리 병헌 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. 여기 전면에도 안 나왔죠. 안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. 초반에 한 5분? 10분 정도 나오나? 에이지 오브 울트론, 그러니까 이게 뭐지?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수현 씨보다는 분량이 많긴 하지만은 또 강한 인상을 주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, 결론은. 오랜만에 뭐 액체 인간 봐갖고 좋긴 한데, 대사도 한두 마디 하나? 대사도 거의 없어요. 그냥 몸만 움직이고 끝나요. 그리고, 근데 그 액체 인간의 액션이 예전 터미네이터 2 때하고는 많이 달라요. 여기서는 뭐 자신의 팔을 송곳처럼 만들어서 잘라서 날리면은 날려서 뭐 창처럼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도주하는 차에 뭐 자신의 일부를 딱 이렇게 붙여서 뭐 추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망가진 터미네이터 요 터미네이터가 하나 망가져서 오거든요. 그 망가진 터미네이터에 자신의 일부를 떼서 이렇게 흘려들이니까 움직여요. 그러니까 TX하고 T1000하고 TX의 그 장점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, 어느 정도는. 그래서 그 액체 인간의 액션이 많이 변했고요. 이병헌 씨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. 자, 그러면 이제 그 전체적인 내용부터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일단은 터미네이터를 보면은 매번 그랬죠. 그 미래에 뭐 이제 기계들이 뭐 지배하는 그 얘기가 프롤로그 식으로 한 1, 2분 정도 나오다가 이제 현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미래에서 뭔가 와서 이제 싸우는 게 거의 주된 내용이잖아요. 1, 2, 3다 그랬잖아요. 그죠? 4는 예로 친다 하더라도 이번에 그 미래 얘기가 한 20분 정도 진행돼요. 그냥 결론은 프롤로그가 20분이라는 얘기예요. 어우. 그 미래 얘기 보는데 막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미래 얘기가 뭐그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, 그냥 자꾸 이걸 보면서 1하고 2하고 3까지 자꾸 오마주가 되는 거예요. 막, 여기서 이 내용이고 저기서 이 내용인데, 막 오마주가 되면서 뭔가 되게 막 지루해, 하여튼 미래 내용이. 엄청 지루해요. 그 이제 미래 내용이 끝나고, 이제 그, 존 코너가, 요놈 있죠, 존 코너. 카을리스, 얘가 카을이에요. 터미네이터 1하고 좀 인상이 많이 다르죠. 카을은 이제 그 과거로 보내는데,
과거 시점이 이제 1984년으로 보네요. 거기서 이제 그 84년이면은 토마토 원 때죠. 근데 이게 웃긴 게, 이 시간 여행이라는 게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. 그 저도 지금 정확한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가 대표되는 게그 백투더피처에 나오는 과거를 바꾸면 미래도 바뀐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미래는 미래 따로 과거는 과거 따로 여러 가지 세계가 있다는 건데 토마토는 후자 쪽이에요. 과거의 내용을 바꿔도 미래 내용이 안 바뀌어요. 그냥 과거는 과거대로 다시 한번더 미래로 가는 거고 미래는 미래대로 따로 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. 뭐 과거 그 시간 여행이 되게 막 이상할 정도로 꼬여 있는 것 같아요. 시간 여행 자체가.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꾸 막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데. 그래서 이제 그 84년으로 갔는데 이거 다 얘기해 드려야 되나? 일단은 얘기하고 싶은 거 이렇게 싹 적어 왔거든요. 하나하나 얘기해 드릴게요. 프롤로그가 20분이었고, 전작의 오마주가 굉장히 심해요. 그 영상이 대략 한 2시간 정도라고 치면은 프롤로그 20분, 그리고 한 40분 정도를 원투 답습을 해요. 그러니까 84년도에서 한 40분 정도를 때우고 나머지 1시간은 이제 2017년도에서 때우는데 하여튼 그 전작 답습이 자꾸 그 옛날 터메이터 1, 2하고 너무 이게 막 오버랩이 되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생각 안 하려고 해도 1, 2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. 그리고 이병헌 씨 얘긴 했고 1시간 동안 전작 답습은 얘기했고 그리고 이제 그 조님 터메이터로 나오죠. 이 터메이터가 어떤 터메이터면은 기존에는 뭐 액체 인간은 둘째 치더라도 기본 골격이 있고 골격에 이제 피부가 씌워지는 그런 형태인데 얘는 그 뭔가 주사라고 해야 되나 뭔가 하여튼 뭔가 조치를 당해서 세포 자체가 기계로 변한 거예요. 세포 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나노처럼 나노화돼서 나노 터미네이터라고 불리네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액체 인간처럼 몸이 변할 뿐만 아니라 거진 무적이에요, 완전. 나중 되면은 그것도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중 되면은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터메이터가 서 있고 얘가 이제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주먹을 때려요. 때리고 한번 때리는데 일부 그 세포가 뒤로 이동을 해요. 그리고 남은 세포가 또 때리면서 또 뒤로 이동해요. 그렇게 세포가 한 10번을 때리면서 뒤로 이동하면 뒤에 이제 서 있어요. 10번을 맞았는데 뒤에 서 있는데 뒤에서 또 때려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 드래곤볼이에요. 완전 뭐 순간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어우 씨. 하여튼 웃긴 놈이에요. 그리고 또뭐 얘기하려고 했었지? 스카이넷. 그래 스카이넷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게 진짜 웃긴데 84년도를 갔잖아요. 기존의 원투 보면은 이제 그 원이었나? 그 스카이넷이 만들어지고 핵폭발, 그러니까 저즈먼트 데이가 일어날 때가 97년인가 그럴 거예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뭔가 시간이 많이 뒤틀려서 2017년도로 가는데 그 제네시스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업로드를 이루어진다고 해요. 그게 이제 스카이넷이에요. 제네시스가 스카이넷이 제네시스. 그게 제네시스가 어떤 거냐면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뭐 핸드폰의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단말기라든지 모든 그 기기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영체제 같은 건데 그게 이제 군사 쪽에도 쓰이게 돼서 이제 그 스카이넷이 이제 뭐 공격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근데 그 운영체제가 완성되기 하루하고 몇 시간 전으로 시간 이동을 해요, 얘네가. 그러니까 84년도에서 그 타임머신을 만들어요. 얘가 이제 그 84년도 전에 가갖고 미리 만들어놔요, 얘가. 그래서 이제 84년도에 그 시간여행 사실 만들었는데 굳이 왜 2017년도 그 스카이넷이 완성되기 하루 몇 시간 전으로 가냔 말이죠. 차라리 한뭐한 일주일 전으로 갔으면 좀 여유 있게 좀 작전도 펼치고 할 텐데 이 영화 그 플레이 아니 영화 뭐그 타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루 전으로 가요, 이상하게. 알 수가 없어. 시간여행이면 시간을 좀 자유자재로 써야 될거 아니야.
그리고 또 뭐가 말이 안 됐지? 어디 보자. 시간여행이 그런 식으로 되고, 맞아. 이번에 쿠키 영상이 있어요. 쿠키 영상 안 보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, 쿠키 영상이 되게 중요한 게, 아니, 결말인데 이걸 말을 해야 되나? 스포일러 있다고 했지만은, 어차피 뭐 아실 거니까. 터미네이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스카이닉스 다 파괴되는 것처럼 나와요. 그 얘네가 이제 그, 제네시스, 그러니까 그 스카이넷이 완성되는 거 막으려고 그 서버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 건물을 이제 다 폭발을 시키는데 나중에 이제 쿠키 영상으로 폭파된 잔해 속에서 그 프로그램의 핵심 코어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 서버가 살아있는 걸로 확인돼요. 그러면서 끝나거든요. 쿠키 영상이. 결론적으로는 다음 편이 나온다는 거. 되게 막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아, 너무 진짜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. 그냥 하나하나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다 말해드린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스토리 한번 얘기하고, 결말 얘기, 총평을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.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, 일단 시작은 미래로 시작해요. 걔도 존 커너하고, 이카일리스하고, 뭐, 정한군들이. 열심히 이제 그, 스카이넷에서 다 파괴를 했어요. 근데 스카이넷이 이제 자기가 이제, 그 밀린다는 거 아니까 터미네이터를 과거로 보내요. 84년도로. 그래서 존 코너가 칼리스를 84년도로 다시 이제 따라 보내죠.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얘가 이제 그 터미네이터한테 덮치는 걸 보는 목격함과 동시에 얘는 떠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떠나는 도중에 얘가 그 덮치는 걸, 그러니까 터미네이터가 얘를 덮치는 걸 보면서 떠났어요. 거기서 이제 떠났고 떠난 상태에서 84년도로 갔더니 웃긴 게 스카이넷이 보낸 그 터미네이터 800 있죠. 800. 요 800. 얘는 기존에 와 있던 아놀드하고 얘 사라 코너가 그 처치를 했고요. 얘는 거리를 배에다가 T1000을 만나게 돼요. 이병헌을. 그래서 이병헌은 네가 여기 올줄 알았다면서 갑자기 닥쳐가지고 공격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쫓기다가 사라 코너가 얘 칼리스를 구하고 그리고 티천도 물리쳐요. 참 이게 근데 되게 웃긴 게나이 터미네이터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된게이 정도 기계를 만들 정도면은 소리로 좀 사람을 좀 감지를 하든가 아니면은 그 뭐지 열추적이라도 하든가 사람이 숨으면 못 찾아. 되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?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긴 게 액체인간이잖아요, 이병헌. 액체인간이면 발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서 걷는 소리가 안 나게 하던가. 꼭 구두 소리를 내가 꼭 들켜요, 어디 가는지. 참, 이런 거 보면은 기술이 되게 이상해, 얘네들. 하여튼 이제 그 이병헌도 다 물리치고, 이제 스카이넷을 파괴하러 미래로 이제 타임머신, 시간여행을 하는데, 미래로 가려고 하는데, 얘는 이제 97년도로 알고 있는데, 얘가 이제 그 과거로 가면서 뭔가 본 이미지가 있어서 2017년도를 얘기를 해요. 이 설득이 어떻게 통했는지 모르겠어. 하여튼 2017년도로 가요. 근데 웃긴 게 2017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카이넷 완성되기 하루 전으로 가요. 이거 여기서부터 짜증나 죽겠어. 하여튼 하루 전으로 가요. 그리고 얘는 한 3, 40년 동안은 혼자 이제 지내다가 얘네 온 거를 마중 나가게 되죠. 마중 나가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서 얘네는 이제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그 경찰서에 찾아온 게 존이에요. 존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존이 찾아와서 얘네 둘을 이제 구하고 밖에 가려는 순간에 얘가 이제 그때서야 쳐들어와서 존을 총으로 쏴요. 근데 얘는 이제 터미네이터가 됐으니까 이제 둘이 이제 적대적대 하면서 그 스카이넷을 파괴하는 내용인데 스토리는 이 정도만 할게요. 너무 자세하게 말하면 안될것 같아. 결론적인 재미는 초반 20분의 그 프롤로그는 정말 지루했고 그 84년도 내용 있죠? 이게 구분하면 그거예요. 미래의 그 프롤로그 경 내용 있고 84년도 내용 있고 그리고 이제 2017년도 내용 있고 이렇게 총세 가지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근데 84년도가 그나마 괜찮았어요. 재미만 보면은 이병헌 씨가 나와서 절대 그런 게 아니고 84년도가 그나마 괜찮았고 미래로 오면은 더 이상해요. 왜 이상하냐면은 얘가 너무 무적이야, 얘가. 약점이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가 이제 그, 뭐, 자석에 좀 약하다는 건데,
너무 무적이에요. 심할 정도로. 그런데도 제대로 얘 몸뚱아리 활용도 안 하고 제대로 아무것도 못해요. 너무 무적인 되긴 한데. 끝에 뭐 전투씬에 완전 드래곤볼이었고. 하여튼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중간에 84년도 내용만 잠깐 재밌고, 앞뒤로는 정말 재미가 없었고, 그래서 결론적인 재미는 별로였다. 터미네이터 3가 아마 그 엄청나게 망했을 거예요.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서. 3만 해요. 그래서 모르겠어요. 저는 킬링타임으로는 나쁘지 않은데, 터미네이터라는 이름과 함께 재미를 찾는 분들에게는 정말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특히나 원투를 사랑하신 분들은 대사 이 오마주가 너무 심해요. 대사 오마주가 알비백이라든지 뭐 겟아웃이라든지 발음 막 샌다. 하여튼 그런 단어들이 씨. 대사 오마주가 너무 심해요. 하여튼 그리고 뭐 설정상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. 설정상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너무 많고,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어. 좀, 지금 기왕에 오마주 할 거면은, 터미네이터 3는 둘째 치더라도 1이나 2처럼 좀, 재밌게 좀, 아니, 재밌게가 아니라 좀, 잘 답습을 해서 만들던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갖고, 좀 그래요. 그 시간 여행 그 개념도 너무 막 뒤죽박죽돼 있어갖고, 싫어. 자꾸 이제 원투를 생각하게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 되겠어.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. 결론은 그렇게 재밌진 않은데, 그냥 킬링 타임으로 나쁘지 않고 재미면선 별로고. 그리고 우리 병원 씨는 별로 안 나오지만은 그래도 그나마 병원 씨 나오는 그 시대가 그나마 재미있었고. 그래요. 나름 기대했는데 터미네이터. 네, 주라기공원은 아직 안 봤거든요. 주라기공원 아마 이런 꼴일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고요.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보세요. 재밌다고 또 말하기 뭐 하잖아. 하여튼 그래요. 그래도 터미네이터니까. 나 아놀드 형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정말 기쁘게 보고 있어요. 여기까지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였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